2K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11월 6일 화요일인데요. 시장 변동성 심한 구간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오늘 중간선거,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얼마나 견고한지 테스트하는 그런 중간선거가 이루어지는데, 아직까지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공화당이 상원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다시 장악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관측이 되고 있고요. 자, 다른 부분은 여러분들 다 어느 정도 뉴스나 이런 데서 다 알 테니까 길게 이야기 말씀 안 드리겠고, 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무역 내지는 전쟁 내지는 타 국가에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하는 경제정책들이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떻게 표심으로 나타날까, 그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영향은 선거 결과와 따라서 결과의 여부와 별 관계 없을 것 같다. 주식시장이나 이런 부분은 큰 관계는 없을 것 같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이나 이런 부분 빨리 해결이 돼야 된다,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우리나라 상황 한번 지켜보자면요, 체크해보자면요, 코스피 0.61% 상승, 코스닥 마이너스 0.06, 거의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장중에 등락을 상당히 하면서 투자자 여러분들 상당히 힘들게 만들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상황입니다. 뭐가 당연하다, 4일 정도 스트레이트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 20일권 인근인 둘 다 코스피 코스닥 다 20일 인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데, 지금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양호한 흐름이다. 왜? 빠지다가도 들어올리고 빠지다가도 들어올리고, 자, 5일선에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위로는 20일에 막혀서 쉽게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밑으로 대책 없이 빠지는 것이 아니고 빠지더라도 땡겨올리고 빠지더라도 땡겨올리면서 그래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수급이 또 며칠째 안 좋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매수세로 들어와 줘야 되는데, 자, 근 4일 동안 스트레이트로 올라올 때는 외국인이 제법 매수세 동참을 했었고, 지금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큰 폭은 아닙니다. 자, 그것이 여러가지 맞물려 있는데, 11월 7일 8일 FOMC 회의 열립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또 경제정책이라든지 어떤 방향으로 발표가 나오는지, 그것도 상당히 이슈가 될 수 있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 옵션 만기일입니다.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틀 남았어요. 그래서 상당히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프리미엄 다 까져요. 한번 잠깐 체크해 볼까요? 여기 보이십니까? 그래도 비교적 콜 옵션이 많이 오르긴 올랐네요. 그죠? 푸드 옵션이 박살났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여기는 푸드 옵션이고, 그죠?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그죠? 7.3에서 0.56 됐습니다. 이게 물론 260 얼마입니까? 자, 0.56이니까 여기네, 265. 지금 현재 코스피가 271이니까 자, 실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그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시장에서. 이제 며칠이 안 남았으니까요. 그죠? 그럼 콜 옵션 한번 볼까요? 등가격인 272 한번 볼게요. 272.5. 자, 뭐 위에서 쭉 빠져가지고 그냥 힘없이 바닥에서 기고 있으나, 한 4일 전에 0.17이었는데 4일 전 맞습니까? 대략, 그죠? 1.97입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10배 가까이 올랐어요. 자, 이런 식으로 급등 한번 하고 나면 콜옵션, 풋옵션 변동성 상당히 있고 큰 폭으로 오르내린다, 그거 한번 더 체크하시고요. 자, 중국 아직 마감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마이너스 0.32% 하락, 마찬가지로 60일에 저항을 받고는 있으나 5일선도 깨지 않고 견조하게 그래도 조정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니케이는 1.14% 상승이네요. 그죠?
자, 대만의 각군도 21선 돌파 여부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비교적 안정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1123원. 여기 하단부를 밑으로 더 깨고 내려가면 더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들이, 기관은 좀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데, 외국인은 크게 공격적으로 매도하고 있지 않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이슈들 좀 지나가는 거 보고, 아니면 좀 숨고르기 하고 있다. 그죠? 대번에 푹푹푹푹 가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현재 해외 선물 잠깐 보자면, 다우존스는 0.17% 상승 중이고요. 여기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굿입니다. 굿. 위로 더 열려 있다 이제. 한 번에 다 간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0.04. 나스닥이 좀 별로 안 좋아요. 그죠? 뉴스에서도 보셨다시피 기술주들이 조금 지금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봐야 될 텐데, 포트폴리오 좀 실망스럽긴 합니다. 자, SK 이노베이션 241과 여기 인근 탄탄한 지지를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위로 쉽사리 잘못 올라가고 있고요. 자,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최근에 반등 시도 나오고 난그 시점에서 반등 시도 나온 시점에서 봤을 때 낙폭과대주 위주로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닥터케이가 구성하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비교적 주도주군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흔들흔들하고 있어서 상당히 좀 별로예요, 기분이.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 대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SK 이노베이션은 기관은 매수세 잡혔고 외국인 소폭 매도세로 보이나 나중에 결과 나와봐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도 매수세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그립다 그러니까 너무 좋네. 채팅 읽지 않겠습니다. 읽으면 잘 눈물 나올 것 같으니까. 그리고 LGU 플러스 상당히 좀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외국계 매수세 잡히고 있습니다. 여기 15,000원권 밑으로 안 깨면 별 무리 없다고 일단 생각하고 있는데 좀 강하게 가면 좋은데 쉽게 강하게는 못 가고 있어요. 좀 애를 먹이고 있습니다. 자, 15,000원 정도가 외국인의 매수 단가 정도다. 간단한 산술적으로만 계산해 보면 그 정도 된다고 보니까 여기를 깨지 않으면 큰 우려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처지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긴 한데요. 그죠? 좀 시원시원하게 예전처럼 가면 좋은데 하락장에서 시원시원하게 잘 갔었는데 이번 반등에는 포트폴리오가 좀 힘을 못 쓰고 별로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NC소프트 전고점 인근까지 가서 적당히 청산하자 그랬어요. 적당히 오늘 절반 이상 충분히 청산했었어야 된다. 월요일 아침에 3분의 1 던지자 했고 오늘 한 3분의 1 이상 더 던졌어야 돼요. 아주 소량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밑에 더 처지면 다 던져야 돼요, 이제. 이건 차익 실현합니다. 다시 눌려주면 다시 접근할 거예요. 한 426,000원, 8,000원 정도로 적당히 눌려주면 다시 눌림 목매매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치고받고, 치고받고 계속할 겁니다. 자, 오늘 외국계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직계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차익 실현 어느 정도 나올 겁니다. 며칠 갔다? 한, 둘, 셋, 넷, 다섯, 6일째입니다. 그럼 좀 끊고 나와야 돼요. 자, GS 홈쇼핑이, 와, 최대의 폭평인데, 그죠? 이날 다 말아 올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 여기서 또 힘없이 밀리고 있습니다. 제가 제시한, 손절가는 19만 원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잘뭐 빠질 때, 여기가 깨지면, 사사사살 청산하고 내려왔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낮에, 전혀 컨트롤 할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대처하셔라. 당부 말씀드렸고, 잘 대처하셨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가벼운 코스닥 종목은 가능한 한안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호가도 너무 얇고, 거래량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원활하게 매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팅방 인원만 해도 한 70분 되고,
방송 듣는 분들이 1800명이 넘어가는데, 원활하지 않다. 다시 한번 더, 그런 부분은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셀트리온 삼행제도 한번 체크해 보죠. 셀트리온 삼행제는, 그 저항대라고 말하는 가격에서 딱 수동하고 있죠, 그죠? 40만, 40, 아, 24만원, 24만 5천원, 25만원 가는지 잘 봐라 했는데, 24만 5천원의 저항권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여기 다 저항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테스트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자, 여기, 그래도 24만 1000원으로 땡겨서 끝나긴 했네요. 그죠? 24만원을 잘 지키는지 여부. 밑으로 쳐져도 여기 저점 부위를 잘안 깨야 돼요. 여기. 여기 마지노선으로 밑으로 안 쳐지면 안 쳐질수록 좋다. 그리고 동일이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동일하게 상승은 저항 돌파는 강하게, 조정은 약하게 놔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돌파하고 이 많이 밀리면 안 좋아요. 강하게 하고 적당히 밀리고 가야 되는데 좀 저항이 만만치 않긴 합니다. 그죠? 왜? 스트레이트 좀 많이 올랐거든요. 21만 1000원대에서 지금 24만 원이니까 3만 원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10%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0일의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사주 매입하겠다는 공시와 함께 소식과 함께 지금 강한 반등세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항도 만만치 않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자사주 매입하겠다 이야기 이후에 강한 반등세 나오고 있고 동일합니다. 21선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그리고 7만원 정도를 얼마나 잘 지지하느냐 여부만 잘 체크하셔라. 그리고 주가가 변동이 있으면 그 밑에 지지, 그 위에 저항, 이런 식으로 자꾸 지지 저항대를 높여가면서 아니면 내려가면서 체크하셔야 된다.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셀트리온 제약이 최고 힘이 없어요. 그죠? 많이 빠지고 반등을 두 종목은 그래도 올라가는데 20일 인근까지 반등했는데 힘없이 처져 있다. 자, 여기 5일선 돌파한 55,000원대 깨지면 곤란하다. 위로 빨리 6만 이상으로 빨리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재감이 들어간다. 그런 소식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 뉴스 많이 있습니다.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다시 분식회계 논란이 재점화됐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도록 합니다. 별로 안 좋아요. 여기 위에 다, 저항입니다. 한미약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45만원대. 까지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41만 7천은 깨지면 곤란하다. 안 깨고 강하게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HLB 여기 저항대 쉽게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동일하게 지금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저항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 밑으로 쳐져도 84,600원대를 안 깨져야 됩니다. 안 깨질 가능성이 비교적 좀 높긴 합니다. 왜? 여기 240일 밑에 받치고 있고, 여기 볼린저 밴드 하단이기 때문에 비교적 지지할 가능성 높지 않을까. 83,000원대만 잘 지지하면, 근데 밑으로 크게 밀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적당하게 밀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그렇게,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라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죠. 쉽게 넘어가기 힘든 자리입니다. 78,000원대,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 여기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오늘 온봉이 좀 있기 때문에 밑으로 처질 가능성도 있는데, 73,000대 밑으로 깨지면 곤란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이오로메드도 20일에 저항권. 네이처셀은 뭐 잡주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빼버릴까 그냥. 메디퍼스트도 20일에서 반등 못하고 있고요. 현재 저항받고 있습니다. 제넥시는 20일은 돌파했으나 위에 또 9만원대 저항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그리고 20일 돌파된 여기 8만원대 얼마나 잘 지지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자, 메디톡스도 급락 이후에 20일까지 스트레이트로 반등 시도 나오고 20일 돌파했습니다. 48만 9천원 잘 지지한 지여부와 55만원대 볼린저 밴드 상단 위에 여기를 얼마나 돌파를 잘 하는 지여부. 아마 좀 왔다 갔다 좀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렇게 바이오 주까지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자, 연이어서 올라가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부분들, 전기전자 좀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삼성전기 오늘 낙폭 좀 있네요. 자, 자동차. 별로예요. 자동차 별로입니다. 조선주. 야, 조선주가 강하게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추세 돌려내니까 관심 좀 가져보도록 하죠, 일단은. 여기 위에, 13만 3천원까지는 열려 있으나, 자, 조정 적당히 받으면 그다음부터 관심 가집니다. 현대중공업, 일단 일로 와. 현대미포.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세. 돌파 위에 눌림목 주면 되는데, 현대중공업이 일단 먼저 모양 만들고, 만들어 가고 있고, 1등주는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 기관이 관심이 좀 있네요, 그죠? 잘못 봤습니다. 현대미포입니다. 현대중공업. 기관에 관심도 있고, 외국인 채권 좀 사들이네요. 건설주 힘이 없는 모습이고요. 재빠르게 돌려갑니다. 자, 건설주 중에는 삼성 엔지니어링 관심 있다 했습니다. 돌파했고, 눌려주고 하면 가장 강하죠, 그죠? 여기 뽑아놨습니다. 가장 강한 게 가장 잘 가요. 여러분들 참고하십시오. 자, 통신주가 차익 실현이 나오는지 영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극악인, 속단왕인 이릅니다. 외국인 매수세 오늘도 잡혔고요. SK텔레콤 반등세 나오고 있고, KT도 반등세 나오고 있다. 좀 밀리는 모습이고, 자, 철강주, 이제 바닥 탈피하려고 하는 모습은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도 SK이노베이션이 그래도 모양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최고 나아요. 현재 S-Oil도 많이 쳐졌지 않습니까? SK이노베이션 한번 반등 나오면 20만 9천원대 정도는 갈수 있다 보여집니다. LG화학은 아직까지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은행주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예요. 증권주도 별로고, 삼성화재 박스권 이루고 있고요. 삼성생명 별로고, 네이버 카카오 다 별로고, NC소프트 차익 실현 절반 이상 했었어야 된다 말씀드렸고, 자, 대체적으로 시총 상위 업종 대표주들이 지수와 같이 모양이 안 좋아요. 강한 종목들이 잘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세장 아닙니까? 그죠? 내수주들은 다 폭망이에요, 폭망. 그죠? 자, 그렇게 체크해 봤습니다. 야, 그래도 저는 참 뿌듯한 게 뭔가 하면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좀 상황이 방송을 하거나 여러분들께 정보를 드리기 힘든 상황이었는데, 아니 여기는 탑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지금 홍콩에 출전 가 있는 우리 지우 선수, 우리 대표 선수급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또제 대신 해서 같이 채팅방 인원들에게 정보 전달 좀 해줬고, 다른 분들도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 되겠다고 이렇게 발 벗고 나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제가 지금 기분이 좋아요. 단순하게 본인들이 뭐 하나 그냥 끈질겠다고 오신 분들이 아니고,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표현이 그런 겁니다. 뭔가 진짜 끈끈하게, 하나의 팀으로서 본인들도 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생각하신다는 게 확인이 되니까, 이게 한세 번째인가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 번째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부탁을 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이랬는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알아서 다 해주는 거 보니까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우리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흔들림이 좀 있긴 하나, 제가 당장 느껴지는 느낌은 밑으로 크게 처지기보다는 며칠 조정받고 나면 위로 좀갈 가능성 좀 있지 않을까. 일단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금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좀 손실이 있다더라도 누적적으로 보면 또 손실도 아닐 겁니다. 그죠? 수익도 있고 좀 손실도 있고 이러면 잘 레이스를 쭉 해나간다면 별 문제 없이 잘갈수 있다 일단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단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마이너스 뜨고 이래도 너무 흔들리지 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도 또 마치고 내일 아침 가능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안내 드리는데요. 채팅방 인원들한테는 제가 방송 못할 때 알려드릴 수 있는데 다른 그냥 구독자분들에게는 알려드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방송을 시간을 보고 기다리셨던 분들도 제법 계신 것 같은데 원활하게 방송 못하고 있는 점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안 누르셨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지인들에게 추천도 좀 해주시고 공부할 거리 많이 있습니다. 공부 좀 해주시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좀 하셔라. 저는 그렇게 권유드리겠습니다. 내니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